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49만 명으로 다시 확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병상 부족을 걱정해 왔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과로가 더 문제라고 합니다. 의료진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수술도 응급실도 비상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황규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간호 인력의 20%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이식 수술은 예년보다 10분의 1로 줄고 일반 수술 일정도 잡기 어렵습니다. 응급시술도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수술 자체는 당연히 밀리는 수밖에 없죠. 한시가 급한 외과 수술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과 기울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만약에 뭐 한 30, 50 정리가 되시면 그거는 스케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의료진 확진이 나서요. 좀 진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셔도 접수부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진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쉬지도 못하고 열이 나는데도 마스크를 두 개씩 쓰고 현장에 와서 목소리도 갈라진 채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정말 보건의료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여기저기 묻혀놓은 대소변을 치우는 등의 돌봄 노동에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전담병원인 저희 병원의 상황입니다. 의료 현장은 매일이 고비지만 방역당국은 의료체계엔 문제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 60%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50만 명. 길고 긴 오미크론 유행의 끝은 보이지 않고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